그럴까? 나를 걱정하고 이해하려 애쓰고.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처음 본 사람도 너네.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게 참 많아. 여길 떠나려 했을 때도 네가 눈에 밟히더라. 다시는 널 못 보니까. 우리 홍면이 운동 열심히 하나 보네. 웬 벌크업 이렇게. 꿈일 거야. 지난번에도 홍면이 구글이고 싹 다 이 얼굴로 바뀌었잖아. 깼어. 뭐야 이게? 무슨 일입니까? 어떤 놈이 중전에게 몹쓸 짓을! 몹쓸 짓을! 너! 네 놈이 했잖아! 왜 얼굴이 번쩍번쩍하더니 니로 바뀌어? 예? 똑바로 말해. 어젯밤 우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? 얼마나 똑바로 말입니까? 도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. 참 희한한 취미로군요. 전 그렇다면 지륵 같은 어둠을 밝히는 하얀 달이 뜬 어젯밤 중정과 나의 손길이 스치듯 만나면서 불꽃이. 말하지 마. 말하면 죽여버릴 걸. 이제 시작이요, 중정. 중정. 허허. 어쩐지 버림 받은 것 같은 기분이. 허허. 장선. 홍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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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젯밤에 어디서 잤어? 초소에서 잤죠, 마마. 내가 진짜 철종이라.